안녕하세요, 드라스물입니다. 어느덧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인데 이제 가을도 깊어가고 또 좀 있으면 또 겨울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게 춥고 겨울이 온 듯 그렇게 아침에는 또 춥습니다. 그런데 지금 꽃들이 마지막으로 원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피어주는 건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바늘꽃 그동안 뭐 1년 내에 가끔 한 번씩 봤지만은 지금 꽃이 더 진하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오늘 11월 1일이지만은 또 볼 수 있는 꽃들을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낙엽도 우르르 다 쏟아졌어.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또 월등도 해야 되고 고추도 따야 되고 고추도 따야 되고 감도 주릉주릉 따야 되고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 국화밭이었는데 만발하게 피더니만 지금 또 저가는 과정입니다. 예. 얘는 풍선 덩굴 풍선 덩굴인지 얘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정 달려가 익어가고 달려가 익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감도 이제 또 주렁주렁 또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따들라야 되고 이렇게 완전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이렇게 감이 주렁주렁 지금 가을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꽃사가 다 떨어져서 이거가 떨어지고 두두두두 호박도 이렇게 다 마저 다 익하지도 못할 정도로 온밭에 지금 호박 한 포기가 온밭에 호박입니다. 온밭에 이 호박 한 포기였습니다. 한 포기 나무에도 올라가고 호박이 온 밭에 막 흐드러지게 막 퍼졌습니다. 대단한 호박입니다. 대단한 호박. 세이즈도 이렇게 색상을 예쁜 색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만수국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진하게 예쁜 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짙어가니까 색상 너무도 이쁜 색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한번 볼까요? 만수국이 완전 밭을 이뤘습니다. 밭을 이뤘어. 원래는 제가 이쪽으로 쭉 심었더니 완전 뭐 밭입니다. 만수국 밭. 너무 예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이쪽에 보면은 또 이쪽에 이렇게 남천도 씨앗이 빨갛게 예쁘게 지금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화 얘는 좀 늦게, 요 색은 좀 늦게 피고 있는데 이제 지금 피워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너무도 예쁩니다. 여기 보면은 세이지, 아 바늘꽃 죄송합니다. 바늘꽃이 이렇게 또 예쁩니다. 아까 그 꽃하고 요 꽃하고 약간 또 색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요 장미, 아 장미에 독일 장미인데 노발리스. 아 원래 계속 피어줬습니다. 얘가 쉼없이 피어주고 지고 피고 또 피어주고 지고, 아 끝도 없이 이렇게 대단한 녀석입니다. 대단한 녀석이. 쉼없이 피어줍니다. 물이 지금도 많이 맺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도 봄에 찍었을 때보다 나무도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지면서 꽃도 없이 피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그동안 계속 받는 꽃이지만은 또 11월 들어서 가지고 또볼수 있는 계속 볼수 있는 꽃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뜨락시물이었습니다.